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피트니스에서 필라테스를 알려드릴 필라테스 강사 박효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6주에 걸쳐서 알려드릴 필라테스 동작들은 몸을 더 슬림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인치씩 몸을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몸이 슬림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단도 조절이 필요하시겠지만 운동에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해주셔야 몸의 부종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슬림해지고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근력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유산소 운동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해주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운동을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이 큰 근육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 엉덩이, 허벅지처럼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면적이나 부피가 가장 큰 근육을 얘기하고요. 이런 근육을 먼저 단련을 시켜주셔야 작은 근육도 나중에 같이 발달을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큰 근육 운동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운동은 매일매일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운동 헌드레드라는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헌드레드는 팔을 움직이는 횟수가 100번 정도이지 꼭 100번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약 100번 정도예요. 그리고 호흡은 10번 정도를 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아주 조용한 이 호흡을 10번 하시면서 팔을 위아래로 약 100번 정도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헌드레드 동작은 호흡도 굉장히 전신을 웜업 시키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을 빼지 말고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호흡을. 여기서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서 들어주실 거고요. 상체가 올라오고 다리를 사선으로 뻗으실 거예요. 호흡하면서 팔을 위아래로 해주실 거예요. 다음에 내려놓고 쉬시면 돼요. 이때 다리를 뻗자마자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는 옵션 하나, 무릎을 접은 상태로 진행하는 옵션 둘, 다리를 너무 힘들면 내려놓고 진행하는 옵션 셋까지 대신에 팔을 100번 움직이는 동안에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리 모양을 바꿔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해주세요.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내 복부 근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에 따라서 난이도를 알아서 잘 선택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복부랑 등이랑 허벅지 이 근육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왼 다리는 길게 뻗고 오른 다리는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것도 다리를 뻗을 때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다리를 다 뻗기 힘드신 분들은 다 안 뻗으셔도 돼요. 자, 다리를 길게 뻗으신 상태에서 안쪽으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번 그리실 거예요. 넷, 다섯. 다 그리신 후에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신 후에 잠깐 다리를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큰
근육을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복부 근육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몸통 근육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 작게 무릎 접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범위를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대쪽도 오른쪽만 하지 말고 왼쪽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안으로 5번, 바깥으로 5번 잊지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저희가 함께 할 동작은요, 이제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티저라는 동작이에요. 저희 이 티저라는 동작은 정말 필라테스에서 되게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고요. 이 동작도 큰 근육들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을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정말 큰 근육들이 탄탄해지고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티저 동작 알려드릴게요.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귀 옆에. 자, 여기서 시작하실 건데 무릎을 붙이는 것보다는 무릎을 골반 넓이로 약간 오픈하고 두 발도 V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드셔야 엉덩이 근육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다리를 이렇게 꼭 붙이지 마시고 무릎도 오픈, 발끝도 V자로 오픈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상체를 올리고 다리도 뻗어주세요. 내려갈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조절이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바로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 다리는 내려놓고 그대로 한 다리만 뻗으시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 못 올라오셔도 올라오실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또 한 번 더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복부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상체를 도저히 못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만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따로따로 연습하신 후에 두 동작을 합쳐서 티저를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큰 근육 운동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숨도 차고 생각보다 근육이 많이 쓰여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런 큰 근육 운동은 해주시는 게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 우리 다이어트, 슬림한 몸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주세요.